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자, 접속사 as의 두 가지 사용. 자, 시간 라텐 접사 when 뭐뭐 할 때로 사용되는 경우. 그리고 이유를 라텐 접사 because 왜냐하면. 자, because 대신에 사용되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사 as가 다섯 가지로 사용되는데 이두 가지 일단은 같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자, 따로 접속사 as의 고유한 기능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문을 1번부터 8번까지 들어놨고요. 자, 우선 잠시만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as를 적어놨는데, 자, 1번, 2번 두 가지는 접속사, 때라텐 접사 when 대신 사용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자, 3번, 4번 as는 이유를 라텐 접사 because 대신에 사용될 수 있는 예의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자, 한 문장 한 문장 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원. The sun went down. 자, 태양이 떨어졌습니다. 해가 졌어요. As I closed the hill. 자, 내가 언덕을 건널 때 태양이 졌습니다. 이때 as는 일단 as가 접속사면 주어동을 따라와야 되고요. 이때 as는 뭐뭐 할 때, 자, 5번의 when과 같습니다. 자, 2번 볼까요? Number 2. As you leave me, please, would you close the door? 자, 2번 as 뭐뭐 할때 마찬가지. As you leave me, 당신이 나를 떠날 때, please 부탁하건대. Would you close the door? 자, 문좀 닫아줄래요? 형태죠. 이때도 as는 뭐뭐 할 때, 자, when과 같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as는 접속사, 때라텐 접속사, when 대신, 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 보겠습니다. Number 3. As he only lived in the present, Trent never thought about getting old. 자, 이때 as는 두 문장 관계로 받은 이유입니다. 자, as he only lived in the present. 자, 그는 단지 현재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Trent never thought about. Trent는 결코 뭐뭐에 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Getting old. 자, 앞으로 나이가 든다는 것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죠. 앞에가 원인, 뒤가 결과입니다. 현재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지 않았다. 이렇게죠. 이때 3번은 자, 7번 because 대신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4번으로 가볼까요? As SIM cards don't take up luggage space, They are very easy to take home. 자, 4번 마찬가지. 이때 as는 이유입니다. 문장 보면. 자, 이때 take up이 차지하다죠. 자, SIM 카드가 수화물 공간을 별로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때 대는 자, SIM 카드고요. They are very easy to take home. 집으로 가져오기가 매우 쉽더라. 이렇게죠. 자, 4번도 마찬가지. 이때 as는 자, 접속사 이유, because 대신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1, 2번 as 접속사는 자, 때일라텐 접속사 when 대신에 사용할 수 있고요. 3번, 4번 as는 이유를 나타낸 접속사 because 대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6번, 7번, 8번은 자, 원래 때일라텐일 땐 대부분 when, 자, 이유를 나타낼 땐 because 쓰는 경우입니다. 자, number 5. When you are ready, 내가 준비가 될때 let me know, 내게 알려줘. 이렇게 되죠. 이때 when 대신에 as 써도 됩니다. 자, number 6. Seem like yesterday. 자, 어저께처럼 보인다. When, 뭐뭐 할 때. When I saw your face. 내가 너의 얼굴을 볼 때가 마치 어제 같은데 굉장히 가까이 느껴진다고 하면 되죠. 이때 as 대신에, 이때 when 대신에 as 쓸수 있고요. 자, 7번으로 갑니다. We are here. 우리가 여기 있다. Because, 왜냐면, there is something special. 자, 특별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어. 형태죠. 이때 because 대신에 as 쓸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넘버 8. I can't sleep at night. 나는 밤에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어. Because 왜냐면 your side ain't occupied. 자, 내 옆자리는 네 자리가 occupied. 차지한 너의 옆자리가 차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나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뜻이죠. 자, 이때 because 대신에 마찬가지 접속사 as를 쓸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배우는 부분은 자, 일단 우선 두 가지 하셔야죠. 일단 as가 접속사면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따라와야 되고요. 이때 as가 접속사 때를 나타낸 접속사 when이나 이유를 나타낸 접속사 because 대신에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as의 고유한 영역 세 가지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때 때나 이유를 나타낸 접속사 as가 자, 원서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